사장님 가겠습니다. 20대 시작했던 제과점이 제과점 성공하셨어요? 제 인생이 탄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사기로 부도를 맞게 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에 의존한 채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도 여러 차례. 하지만 저는 7전8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빵을 사랑하는 빵장수 박기태 셰프입니다. 네. 네. 빵장수. 빵장수. 그 옷은? 아, 이 옷은 이제 이 제가 쪽에 기능인이니까 이제 뭐 세계 월드컵 갔다 왔는 국가대표니까. 근데 딱 보면 빵장인이면서 실패장인이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정말 어린 나이에 이 사업을 전문가로 뛰어드셨고 그중에서 많은 실패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15살에 15살이요? 예,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하고 이제 집을 나가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국집이라고 하고 나는 빵집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제가 쪽에는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월급을 8만 원 받았는데 8만 원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쓸 돈이거든요. 그 돈을 벌어본 게 공부가 하기 싫은 거라요. 그래가 그때부터 계속 빵으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거의 그럼 15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장인 맞으시고. 15살에 했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엄마한테 붙들려가 공부하고 다시 하락하다가 말았죠. 네. 그리고 창업을 합니까? 자, 제가 한 20살 그때 그 누나를 그 설득을 시켜가지고 집에 누나 너는 많어. 누나 네 사장 해라. 내가 열심히 일해줄게. 이래갖고 이제 20살 때 누나로 해갖고 창업을 시작했는데 누나가 투자한 거군요. 예. 근데 누나가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또 장사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이게 뭐 노력은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 안 되니까 누나가 안 되니까 이제 가게를 나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제 20살 때부터 빵집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기회가 아주 좋게 돌아버렸죠. 잘 됐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누나하고 했던 데는 장사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망할 찰나에 시장 통해 가게가 비디오 가게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뭐 싸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사가 좀 대박이 나버렸어요. 어느 정도 대박이에요? 그 당시에 한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 하루에 그때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 하루에 그때 와 그러면 그때 20대 초반에 그 큰 돈을 버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나오는 갤럽 보험차 이런 게 내가 다 탔습니다. 그래가 이 남자가 좀 큰 걸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케이크 전문점을 이제 오픈하게 되고. 하루에 케이크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100개씩 이 대학교 이게 배달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벌고. 계속 그렇게 승승장구 했네요. 언제. 그러니까 이제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이게 주방에서 이거 해가 안 된다, 이거. 근데 이제 그 당시 케이크를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는 빵을 계속 만들어갖고 장사해서 돈을 버는데. 이 유통은 한 파레트 내리고 나면 돈이 크잖아요. 그렇죠. 재료 유통을 맞아, 또 손대셔가네. 예. 그런 게, 저 돈이다. 예. 와, 저거 내라죽고이 끝났보네. 예. 저거 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손을 댔죠. 그러니까 이 가게를 빨리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게를 좀 헐값에 또 정리하고, 거기 있는 종잣돈을 갖고 재료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패가 또. 빵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 유통 쪽은 또 빵 기술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거지. 그래 이야기가 다 맞아요. 다 맞은 길에 했는데 다 바가지라. 그래 그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다 날렸죠. 이 그때까지 번 돈 다 날렸어요. 네, 그래서 다 갔어요. 6개월만. 아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부모님 찬스가 있어요. 누나 찬스도 있었고. 네네네. 좀 사시는 집에 아들이셨나요? 언제 좀 못 살았고 예. 못 살았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고 예. 예, 아버지가 이제 퇴직하면서. 아버지 퇴직금을 건드셨네. 이제 퇴직금이 아니죠. 이것도 이제 뭐 따져보면 그때 이제 유통을 좀 했으니까 예. 좀 대화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퇴직하시는데 예. 이거 법인 하나 만들어가 아버지 대표이사이소. 어차피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거는 아들이 사기 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니, 자신 있었으니까. 아니, 아버지 공모세원. 대표이사 하면은 아버지 뭐 뭔 일 생기면 대표이사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아니, 아들을 잘 뒀네. 다 대표이사 만들어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물은 우리 집 열은 아직까지 제가 다 챙기고 있거든요. 아, 책임져. 이제
아버지도 또 이 사회 물정을 모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그래 아들 이야기인끼네 또 이야기를 또 육하 원칙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돼갖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돈을 제가 다 해먹어버리고 폐지까지 다 날리고. 그 집 어른이 억지로 이래 부동산에 갖고 집 하나 샀는 살라 캔드가 샀는 것도 다 날려먹어버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재산 싹 다 갚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신용불량자도 되고. 제가 신용불량자 두 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갔어요. 예, 예. 대단하다. 아 근데 왜 자꾸 했어요? 남자가 주방에서. 남자가 어떻게 주방에서? 하고잡이.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으면 뭔가 좀 해야 안 되나? 예. 뭐 이런 게 아직까지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 남자, 야, 그 남자가 문제네. 아이고. 아니 그래도 한때는 잘 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2007년도 8년도까지는 그래도 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네, 2000, 매출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연 그 60억 한 기도 없는 매출에서 그걸 올리는데 2년 반 걸렸어요. 이게 급속도로 가는 거죠. 1년 반에 60억 딱 찍고 네. 내려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 네. 그러니까 쇼핑몰 이거 형님 지분 반반해가 같이 좀 합시다. 그래가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나는 진짜 사람을 믿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하여튼 극한 상황까지 막 이래 나쁜 짓도 하려고 마음 무섭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걸 하진 않았죠. 이게 돈이 뭐 있어야 뭐를 하죠. 이게 안고도 안 되는데 이게 애 치킨 하나 먹고 싶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마침 제가 이제 이 유통업을 하고 할 때 저한테 공급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업체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돌아왔는 거래요. 그래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입에 풀칠하기 시작하고 막 이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는 찰나에 우리 친구 놈이 내 가기자를 하나 해야 되니까 가기자를 하나 알아봐도 가는데 그 가기자를 알아보는데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은 내가 해볼까? 왜? 이 생활이 안 되니까요. 받기는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때문에 10명이 다 먹고 살았으면은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버려갖고 택이 안 돼. 안 되겠다. 이 가게 내 해야 되겠다. 재료집, 기계집, 인테리어에서 이 6개월, 그리고 뭐 1년, 이렇게 이제 다 투자해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그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거라요. 그래 하니까 이제 그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돼가 2013년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제2의 인생. 예. 근데 처음에는 한 30만 원밖에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되고 난 끼네 그때부터 1년 지나고 하니까 토요일 날 16평 가게에서 하루에 860만 원씩 팔았어요. 작은 가게에서. 하루에 860만 원? 예. 그래 이제 2018년도 네. 기점을 해갖고 이제 연매출이 제 직영만 해갖고 한 100억. 야. 직영이 100억? 예. 나름의 경영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경영 철학이야? 예. 장사는 무조건 주인이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무조건. 맞습니다. 누구 옆에 이야기 듣고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현장에 해봐야 되고. 맞아요. 그게 무조건 사람한테 잘하고, 무조건 마음으로 삐지지 말고, 배려하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내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 없는 건 절대 하지 말자 하는 거. 한옥을 파고. 한옥은 당연히 파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송충이는 솔잎 모양이다 하길래 제가 아버지 보고 했어요. 아버지 요즘은 시대가 퓨전 시대라 갖고 솔잎 아무 힘도 했는데 지금 살아보이 송충이 솔잎 모여야 되는 거 정확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화점뿐이 아니고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좀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을 배워가 장사를 할 때는 기술을 배울 때는 열심히 해요. 장사를 하면 장사에 집중하라고 사람 만나기 바빠요. 맞죠? 돈을 벌려고 돌아놨고 놀러 가버려요. 이 가게는 주어진 공간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파느냐 1000만 원을 파느냐는 점주의 부지런함에서 있는 거지. 이게 누구의 이야기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점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치고 제발 딴 데 놀러 가지 말고 자기 가게 앞에서 차를 건너편에 대놓고 하루에 3시간만 내 가게를 쳐다보면은 뭐가 보이나 하면요.
내 가게 안이 보여요. 왜? 손님이 들어갔다 나왔어. 그쵸. 그럼 내 건데 저분은 내 분께 돼지국밥 먹고 왔는 것 같아. 내가 식당이면은. 예. 오시면은, 아, 저 옷을 사가네. 딱 이 검토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동선이 보이는 거. 그죠. 그러면 그분의 소비나 이런 걸 다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해도 바쁠 판에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직장 생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고 그것도 하고 안 그러면 장사하지 마라. 딱 그거라요. 네. 오늘 뵈니까 기가 느껴져서요. 계속 잘 드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태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부자가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결국은 조금 부지런하고 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절약하는 게 네. 쌓여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부자가 되는 건데 저는 부자가 뭐냐면 자기가 꿈을 이루고 살아갈 만큼 충분히 내가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걸 알고 있는 걸 부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나를 못 도우는 거는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필요할 때 먹을 거 주고 입히고 씻기고 꿈을 도와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은 특별히 네. 유지광 씨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무리할 때 뭔가. 유지광 씨 노래 들으면서 끝낼게요. 야. 유지광 씨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섬뜩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도대체 중독 뭐지? 정말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서서히 내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 기분이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려고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이 저를 죽이더라고요.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중독을 해결할 수 있었구나.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